마치 유럽의 알프스 산장에 와 있는 듯한 이곳은 바로 청경농장이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그림 같은 이곳은 타이완 정부에서 경영하는 목장이다.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다는 허환산이 바라다 보이는 자연 환경으로 타이완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이 일대를 스위스의 관광지 못지않게 개발하고 있어서 타이완 주민뿐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 대륙, 홍콩, 싱가포르에서 온 관광객 수가 연간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아침 일찍부터 면양견이 양떼를 몰고 나오는 공연을 한다. 면양들이 질서 있게 모이면 지키고 있던 면양견이 빠지고 양떼는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관중들이 있는 객석으로 지나가며 환영 인사를 한다. 뉴질랜드 사람인 월레스 씨는 16년 동안 이 농장에서 거주하며 양들을 관리하고 있다. 면양쇼의 하이라이트는 양털깎이 쇼다. 장례 아나운서의 중계와 함께 월레스 씨는 능숙한 솜씨로 양의 털을 깎는다. 제대로 반항도 못하는 양이 불쌍해 보였지만 1년에 두 번은 털을 깎아 주어야 한단다. 깎은 양털은 월레스 씨의 즉석 패션쇼가 끝나면 원하는 관중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100만 평이 넘는 농장 한편에는 말을 키우는 곳이 있다. 관리인의 안내를 받고 내부에 들어가 봤다. 유럽에서 수입한 말들로 기마쇼 공연을 위한 말들이다. 아, 네. 난 난생 처음 말에게 먹이를 주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 러시아에서 온 기수들의 기마쇼 공연이 시작됐다. 어려운 묘기를 실수 없이 해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掌声。